네, 안녕하세요. 저도 트위터 하고 있습니다. 에스베스슬 서바이벌 오디션 케이팝 스타 연출하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. 트위터 통해서 인사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성훈 할 때 P에, 박성훈 할 때 SUNG, 박성훈 할 때 H915가 제 계정입니다. 네, SBS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저희 사내에는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붐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좀 그 오디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좀 멋진 SBS스러운 SBS다운 훌륭한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. 마침 저희 회사와 양현, 뭐 YG, SM, JYP 쪽의 의기투합이 이루어졌고 또 개인적으로는 양현수 대표님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고요. 몇 년 전에 인기가요를 연출할 때 그때 굉장히 즐겁게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편한 사이였고요. 박진영 씨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 고등학교, 대학교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일하면서도 예, 즐겁게 지내왔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실 좀 얄미우실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오디션들보다 후발주자다 보니까 뭐가 달라야 되는지가 제일 고민스러웠고 네, 근데 사실 상상을 한 5분 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오디션을 다르게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워낙 많기도 했고 또 그 길이 거의 정답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디션의 본질에 충실한 게 오히려 차별화일 수 있겠다. 오디션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오디션은 무슨 뮤지컬 오디션이 되든 뭐가 되든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이 무대를 만들고 싶어, 같이 가고 싶어라는 그 욕구인 것이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새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고 스타로 만드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그 본질에 충실한 정말로 뽑아서 스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본질에 충실한 오디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진짜 오디션의 모습에 충실하자가 저희의 모토고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느낌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사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사실 굉장히 감탄도 많이 합니다. 워낙 기술적으로 뛰어난 편집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고요. 스피디하고 근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희는 다른 길을 가야 했고요. 이미 악마의 편집은 그분들이 선점하셨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저희는 지상파 프로그램다운 어떤 어느 정도의 좀 뭐 품위도 좀 지켜야 했고요. 편집 호흡도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고 지상파 편집.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저희는 이 오디션이 진짜 오디션으로 방송을 위한 세팅이 아니라 진짜 오디션으로 비춰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기술적인 어떤 편집 빠르고 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두 사람이 붙어서 나오고 뭐 확 생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송적인 느낌이 더 강하지 어떤 실질적인 오디션의 느낌을 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의 모토가 무대 하나하나는 충실히 긴 호흡으로 제대로 보여주고요. 그것이 진짜 오디션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 대신 전체적인 스토리의 전개는 빠르게 하는 쪽으로 차별화를 기했습니다. 이를테면 뭐 예선을 생략한다든가 그런 어떤 단계단계의 전환은 빨리 이루어지고 다만 무대 하나하나는 시청자들도 같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길게 호흡을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악마의 편집과는 호흡 편집이 달라서 상대적으로 뭐 좀 악마의 편집이 아니다. 내지는 천사의 편집이다.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방송을 업으로 하는 동업자인 연예인들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꿈을 갖고 오던 분들이 그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를 저희가 마침 담당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.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도 많고요.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 그 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분들이고 네, 또 방송에 나가고 나서의 어떤 반응들에도 익숙지 않은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는 게 저희한테도 좀 도전적인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뭐 첫 번째 시청자쯤 되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을 시청자들보다 조금 더 먼저 만나는 결과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저희도 뭐 그 어떤 경우에는 아니 누가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워 소리도 지르고
편집실에서 보다가도 안 돼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팬의 입장에서요. 네, 물론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물론 토론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경험인데 어쨌든 이렇게 막 그 정말 그냥 꿈 하나만 쥐고 온 일반인이었던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감동이에요. 얼마 전에 이정미 양이 뭐 손을 들고 마지막 기회를 다시 가져가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셨는데 저희는 그 장면도 눈물 겨웠지만 이정미 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성장해서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눈물이 났었습니다. 저희는 각본 없이 연출되지 않은 네, 그럼요. 네.